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인간관계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신 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는데요. 그중 한 분께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게 저의 마음을 정말 와닿았어요.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잘 실천하고 잘 돌보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힘든 인간관계를 한두 번 이겨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조언이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 한 사람 정도는 나에게 굉장히 힘듦을 주는 인간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그 관계를 이겨냈냐면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의 공간을 정말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정말 0, 먼지 한 털도 되지 않는 정말 제로에 가까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한테 더 잘하고 싶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공간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해외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에도 기억에도 남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없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는 존재가 0이다.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0밖에 되지 않는 존재고 먼지 한 털만큼의 자리 또 너에게 주지 않을 거고, 그래서 너는 나한테 아무 영향력도 감정적인 권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세뇌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쉽겠지만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나 직장 상사나 너무 가까운 사이라면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아 나는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말 무시하고 그 사람 배척하고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아예 배척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회 안의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는 하되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 안에 나를 다스리라는 이야기였어요. 겉으로는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생활은 하고 정상적인 대화는 이끌어가면서 마음속으로는 너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넌 나한테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니까 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 라는 태도를 스스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이런 방법이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어렵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저를 꾸준히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그 인간관계 권력 안에 영향권 안에 있고 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데 당장 이 상황에서 나갈 수 없다.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관계가 너무 지나치다, 답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내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를 그 사회, 그 관계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방법도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몇번 이제 영상이나 브이로그에서 말을 했던 것들인데 내가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만의 정답을 찾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정말 답이 없고 나는 이제 정말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절망에 도달하고는 하는데 사실 그 사회나 집단을 벗어나면 정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한 발짝만 빠져나오면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도움을 청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고려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돼요. 너가 이렇게 나를 미워해서,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서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을 탓하고 상처받은 나 자신을 연민하고 또이 구렁텅이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자꾸 되새김질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감정들은 자꾸 내 자신에게 이염이 돼요. 나의 마음이 자꾸 연약해져서 비슷한 조짐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왜곡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더큰 상처를 받고 더 크게 이염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 손해고 나만 바보가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더불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움이라는 감정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을 하세요. 마치 나에게 이렇게 보호막이 씌워진 것처럼 어떤 나쁜 사람, 어떤 미운 감정, 어떤 약간 의심스러운 조짐이 보이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나 스스로의 보호막을 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쉽게 싸우지 않아요. 엄청나게 부당한 일을 당한 게 아닌 이상 잘 넘어가려고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괜히 나쁜
나쁜 관계를 만들거나 상황을 만들지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한번 내가 이 미움과 화와 분노의 그 극한의 감정을 표출을 하고 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요. 화가 났고 자꾸 생각이 나고 아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말할 걸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안에서 나는 뭘 잘못했을까? 어디까지가 내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그 사람이 잘못일까? 이런 감정의 상황에 자꾸 매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한 사람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 존재를 그냥 영으로 만들어버려요. 세상 일은 정말 복잡다난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모든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나 집단 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잡고 있는데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유효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 사회를 나오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정말 소중했던 누군가만 남고 멀어지고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정말 무서웠던 선배들도 1, 2년 지나면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냥 한두 달 차이 나는 사람들일 뿐이고 사회 초년생 때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직장 상사분들 직장을 옮기면 남이고 필드를 떠나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일 뿐이에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정말 무서운 임원분들도 몇 년 뒤에 은퇴를 하고 나면 지금 같은 권위는 없고 그냥 남은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영향을 덜 받고 내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면서 내 감정이 동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주제 넘은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방법으로 되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서로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는 것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